상어이모입니다. 오늘은 여기에 실치입니다. 예, 실치는 길쭉하게 생겼는데 뱅어 있죠. 원래 뱅어포 만드는 거거든요. 실치 볶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래 보관하면 이렇게 노래지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.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마늘을 조금 굵게 다졌습니다. 마늘 4개를요 이렇게 좀 굵직하게 썰었습니다. 식용유를 넣는데요. 좀 넉넉하게 넣어야 됩니다. 오늘 제가 실치가 종이컵 3컵인데요. 일단 한 4스푼 정도 넣었어요. 마른 건어물 볶을 때는 비린내 안 나게 맛있게 볶으려면요 기름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.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면 이게 많이 짭니다. 이 자체에 간이 많이 스며있기 때문에요. 많이 짜거든요. 근데 기름을 넉넉히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은 이게 좀 짠맛이 좀 빠져나오기도 하고요. 하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로 하냐면 섞었을 때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름이 한번 다 발려질 정도로 넣습니다. 그래야지 이게 골고루 구석구석 볶아지거든요. 기름이 덜 들어가면 골고루 좀 볶아지기가 힘들어요. 기름이 뜨거워지면서 자글자글자글 거품을 잃으면서 막 볶아지거든요. 그럼 있으면 눈으로 보여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지는 걸 보면서 볶는데요. 그 멸치는 처음엔 좀 비릿한 냄새 나거든요. 근데 바삭 볶으면은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확 퍼지거든요. 그 정도로 바삭 볶아야 됩니다. 이렇게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일단 좀 바삭 볶아보겠습니다. 불이 좀 센 것 같아서 약하게. 이 프라이팬이 열을 받았을 때는 불을 약하게 낮췄습니다. 마늘을 넣는 거는요. 굳이 지금 처음부터 넣지 않아도 됩니다. 우선 기름으로 바삭하고 고소하게 잘 볶아놓은 다음에 마늘을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멸치 볶음이나 이런 거요.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잘 볶는데 요령이 있습니다. 이거 잘 볶아 놓으면 계속 이제 음식이 남아서 계속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맛있는데요. 이렇게 잘 대충 볶아서 이렇게 음식을 해 놓으면은 처음에는 맛있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요. 비린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린맛이 남아있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삭 잘 볶아야 됩니다. 이제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마늘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때 매콤한 거 좋아하면은 그 청양고추 같은 거 그거 조금 맵게 썰어서 넣어도 좋아요. 자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볶이고 있습니다. 자 이제 한참 볶아서 전체적으로 노릇하고요. 이제 고소하게 잘 볶여진 것 같습니다. 간을 할 때는 후라이팬이 두꺼워서 이게 열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불을 껐습니다. 이렇게 불을 끄고 하는 게 좋아요. 자 여기다가 제일 먼저요.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습니다. 간장부터 넣으면 간장이 훅 연기나고 탑니다. 열을 받아서. 저는 오늘 물엿 3스푼 넣고요. 이 자체가 짜기 때문에 간장은요. 이렇게 약간 정말 약간만 넣습니다. 약간만 넣고요. 그리고 고추장을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 이제 안 넣어도 되고요. 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넣겠습니다. 이만큼 고추장 이만큼 넣고요. 이제 설탕입니다. 설탕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. 이거를 설탕이나 물엿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게 많이 넣어야지 이게 짠맛이 좀 덜 나거든요.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짠맛이 많이 납니다. 재빨리 섞은 다음에요. 물엿이나 올리고당이 이렇게 끓으면서 이게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서 딱딱해지면 이거 드실 때 이제 서로 막 들러붙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불을 꺼놓고 이렇게 하든지 불을 켠다 해도 살짝만 이렇게 섞는 동안만 하고 다 됐습니다.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너무 끓이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점점 딱딱해지거든요. 자, 다 됐습니다. 통깨는 마지막에 이렇게 드실 때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. 단짠단짠하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이나 이게 실치가 좀 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물엿이나 설탕을 좀 넉넉히 넣고 볶아놓으면 좀 괜찮습니다. 어린이들은 이제 간장만 넣고 볶아줘도 되지만 고추장을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색깔만 이렇게 약간 더 진하게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면 고추장을 더 넣어도 되고요.